300성경 구절 암송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. 먼저 제가 암송 구절을 개역 개정, 새번역 성경으로 5번 연속 읽어드립니다. 그리고 2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마태복음 19장 26절 개역 개정.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,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마태복음 19장 26절 새번역.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.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. 마태복음 19장 26절 개역 개정.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,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마태복음 19장 26절 새번역.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.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. 마태복음 19장 26절 개역 개정.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,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마태복음 19장 26절 새번역.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.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. 마태복음 19장 26절 개역 개정.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,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마태복음 19장 26절 새번역.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.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. 마태복음 19장 26절 개역 개정.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,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마태복음 19장 26절 새번역.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.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. 다시 한 번 들으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 연습합니다. 마태복음 19장 26절 개역 개정.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,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마태복음 19장 26절 새번역.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.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. 마태복음 19장 26절 개역 개정.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,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마태복음 19장 26절 새번역.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.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.